4.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당내 경쟁도 뜨거워졌는데 특히 광주 남구와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예선을 통과하는 게 본선 못지않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윤근수 기자입니다. 광주 남구와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의 예선전이 뜨겁습니다. 먼저 남구에서는 장병환 현 의원의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서정성 정진욱 예비 후보, 국민의힘 출신의 김영집 예비 후보, 여기에 김명진 예비 후보까지 공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. 북갑에서는 김경진 변호사와 김유정 전 국회의원, 진선기 홍인하 전 시의원, 곽성근 교수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한 명뿐입니다. 남구에서는 이민원 전 균형발전위원장, 북갑에서는 사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현 의원이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. 국민의당에서는 5대1의 경쟁을 뚫고 어떤 후보가 나서게 될지, 더민주에서는 혼자 신청한 후보를 공천할지 아니면 전략공천 카드를 꺼낼지가 관심입니다. 남구에서는 새누리당의 한경로 전 가스공사 상임감사가 공천을 신청했고,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권용일, 무소속의 강도석 씨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선거구의 운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광주 동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. 김현욱, 문충식, 고동술 세 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더민주에서는 영입 인사인 오기영 변호사,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추진단장을 지낸 이병훈 예비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현 의원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.